안녕 여러분, 인터라켄 사라 엄마예요. 사진 갤러리에 사진을 좀 많이 지웠어요. 왜냐하면 핸드폰을 바꾸면은 이렇게 걸어놨던, 편집하려고 놔뒀던 영상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. 제가 편집기를 블러를 쓰는데 새로운 핸드폰을 사면은 또 그 프로그램 앱을 다운을 다시 받잖아요. 그래서 이게 다 사라지면 저 다시 해야 되니까 혹시나 하는 기대에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네요. 암튼 저 오늘 새로운 핸드폰 사서 더 멋진 영상 많이 많이 올려볼게요. 5월부터는 재밌게 감상해주세요. 제 도시락을 하루 전날 사라 아빠가 싸주시는데요. 도시락 뚜껑을 못 열어보게 해요. 그래서 저는 출근만 하면 오늘은 뭐 먹지? 도시락 내용물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막 설레거든요. 그래서 사라 아빠는 항상 저한테 도시락 까먹는다고 응? 출근하냐면서 놀려요. 실제로도 왜 밥그릇에 담긴 밥 있잖아요. 집밥을 도시락에 담아 먹으면 왠지 또 새로운 기분에 더 맛있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나요? 코시국이 장기화되면서 살이 많이 쪄가지고요. 밥을 좀 적게 싸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아껴 먹고 싶고 맛있는데 먹긴 먹어야 되고 그래서 차숟갈로 밥을 먹는데요. 숟가락은 차숟가락인데 밥을 푸는 수준이 일반 숟가락이랑 양이 똑같아요. 아무튼 여러분들 저의 다이어트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. 한 입만 하실 분들 끝까지 봐주세요. 매일매일 출근하는 날에는 이렇게 제가 뭘 먹었는지 올려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.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은 하트 먹어요.